안녕하세요. 다산의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상 유도전도운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도운기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삼상 유도전도운기였었죠. 삼상 유도전도운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전 자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었었는데, 이제는 단상 유도전도운기,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 집에 있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그런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단상 유도전동기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셀프 스타팅, 혼자서 출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놓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단상 파형은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1번 구간, 여기가 2번 구간, 여기가 3번 구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저 앞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회전 자개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전기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두 가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A라고 하게 되면 A고, 한쪽은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A고, 이쪽이 만약에 A의 바. 여기가 A고, 이쪽이 A의 바. 여기가 A상이고, 이쪽이 A의 바라고 하게 되면 이게 1번 타임, 여기가 2번 타임, 그리고 3번 타임일 때 1번은 어떻게 됩니까? 1번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쪽은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고. 그러면은 앙펠의 아까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제가 여기를 플러스를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나오게 되는 거니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두 손으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는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회전합니까? 회전해요? 아닌데? 회전합니까? 아까 삼상은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가는 게 보였죠.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시계 방향도 아니고 반시계 방향도 아니에요. 이거는 삼상 유도전동기는 회전 자개인데요. 이거는 교번 자개입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야 될지,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될지, 어떤 쪽으로 돌아갈지 힘을 못 느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셀프 스타팅, 자기 시동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상 유도전동기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제가 파형의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단상 모터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단상 유도전동기가 보통 이제 이렇게 모터가 있게 된다면 이 안에 이렇게 코일이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여기 A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를 넣지 않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A상이라고 하는 것도 넣고, 그 다음에 일종의 콘덴서 같은 거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B라고 하는 코일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콘덴서를 달게 되면 우리가 저 앞에서 전기이론 배울 때 진상이냐 지상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류가 더 앞서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요게 하얀색이 A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옆에 흐르는 전류는 조금 더 앞서게 되는 이런 식의 파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는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로 놀수 있어요. 첫 번째. AB가 플러스일 때, 두 번째, A는 플러스인데 B가 마이너스일 때, 세 번째, AB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실제로 회전자에다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가 A, 이쪽이 A의 바, 그 다음에 이쪽이 B, 이쪽이 B의 바, 이쪽이 A의 바, 여기가 B, 이쪽이 B의 바, 이쪽이 A. 이쪽이 A의 바, 이쪽이 B, 이쪽이 B의 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1번 구간에서는 AB가 어떻습니까? 플러스죠.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죠. 두 번째 구간에서는 A가 플러스죠.
그다음에 B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고. 자, 세 번째 구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얘가 플러스, 플러스,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들어가는 거를 파란색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 이제는 회전하나요? 회전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는 셀프 스타팅, 혼자서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기동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콘덴서를 넣은 방법으로 이용을 했고요. 이게 우리가 상을 나누게 된다고 해서 분상 기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저는 분상 기동 중에서 콘덴서 기동이라고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풍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딱 220V 전원을 넣었어요. 선풍기 딱 켰어요. 딱 눌렀는데 윙 하면서 이렇게 돌려고는 하는데 전기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얘가 돌아가지가 않아.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때 손으로 이제 날개를 살짝 탁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털털털털털털 하면서 돌아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 진짜요? 확실해요? 거짓말 아니라? 털털 돌아가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 1번 같은 경우에요. 셀프 스타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손으로 돌려주게 된다는 것은 특정 토크를 이제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는 무슨 얘기냐? 원래 그래서 선풍기를 뜯어보게 되면 머리 쪽에 콘덴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콘덴서가 고장났을 때 그런 작용이 하게 되는 겁니다. 콘덴서가 있게 되면은 콘덴서의 작용으로 인해서 위상차를 만들어주게 되어서 이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그래서 콘덴서, 그래서 기동장치가 이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그림 3-9의 분상 기동형 종류에서 분상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그다음에 영구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콘덴서는 어떨 때 필요해요? 출발할 때만 필요하잖아요. 출발시키고서 나중에 여기 콘덴서 이쪽은 딱 끊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주 코일만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코일, A 코일을 우리가 주 코일이라고 하고요. 주 코일. 자, 이쪽에 있는 코일을 우리가 보조 코일 혹은 기동 코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동기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 단상유도 전동기 기동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분상기동형이 있고요. 콘덴서 기동형이 있고요. 쉐이딩 코일형이 있는데 쉐이딩 코일형은 가장 작은 구조다. 가장 힘이 약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크의 대소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크의 대소관계.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출발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단상유도전동기의 핵심은. 그런데 토크가 누가 가장 세냐, 이게 계속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발기동형이 가장 세다. 그 다음에 반발유도형이 그 다음에 세다. 그 다음에 콘덴서기동형이 세다. 그 다음에 분산기동형이 세다.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이 세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냥 그렇게 암기해야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반, 콘, 분, 쉐. 반, 콘, 분, 쉐. 따라해봅니다. 반, 콘, 분, 쉐. 반, 콘, 분, 쉐. 반, 콘, 분, 쉐. 반발 기동. 막 반발 기동. 뭔가 막 센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반발 기동. 쉐이딩. 쉐이딩 코일. 뭔가 되게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어감에서도. 쉐이딩. 제일 약한 애를 찾아라. 쉐이딩. 제일 큰 애를 찾아라. 반발 기동. 반발 유도. 얼마나 세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그래서 그 밑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교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직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만능 전동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유니버셜 모터라고도 사용하게 됩니다. 직류, 교류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 기동원선이나 역회전시키려면은 기동원선이나 주원선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크가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1번.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폐로 한다? 잘못된 얘기예요. 이번에 단상 유도 전동기의 보조건선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왜 보조건선을 사용하게 됩니까? 멀쩡한 데다가 기동 토크를 만들려고, 출발을 하려고. 2번이죠. 회전 자기장을 얻으려고. 3번.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의 원심계 폐기의 작동 시기는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기의 몇 퍼센트 정도. 자, 이거는 돌아가게 되면 스위치 사람이 켜는 게 아니라 원심계 폐기.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면은 원심력에 의한 스위치로 자동으로 끄게 되는데요. 원래 전격 속도의 한 60에서 80% 정도 되었을 때 끊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이냐? 단상유도전동기. 집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5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 콘덴서 기동. 이거 보면 딱 콘덴서 기동형이 역률이 좋다, 효율이 좋다, 하여간 뭐 집에서 잘 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6번 다음 단상 유도 전동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역률 좋다, 콘덴서. 7번 정역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쉐이딩 코일형은 정역 운전을 할 수 없어요. 힘도 약한 게 정역 운전도 할 수 없어요. 딱 초기에 세팅된 값으로만 회전을 하게 됩니다. 8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반, 콘, 분쉐, 반발, 콘덴서, 분상. 답은 3번이네요. 9번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 반, 콘, 분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번이죠. 10번 쉐이딩 코일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역률과 효율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여 세탁기 등 가정용기 많이 쓰인다. 역류가 효율 좋은 거는 콘덴서 기동형이에요. 1번이 잘못된 겁니다. 11번 다음 중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누가 가장 커요? 반발 기동 가장 크죠. 반발 기동. 12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장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분상, 콘덴서, 쉐이딩 다 됩니다. 근데 4번에 회전 계좌형 이거는 관계없어요. 13번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가해주고 속도를 입력 펄스의 주파수에 의해서 조절하는 전동기는 전동기 중에서 신호가 입력되었을 때 근데 그 입력 신호가 이렇게 펄스 신호를 주었을 때 일정한 각도씩 돌아가는 그런 전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태핑 모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밀 제어를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죠. 14번 직류 스태핑 모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4번에 출력을 이용하여 특수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15번 다음 중 회전기 회전자 접속 방향에 발생하는 전자력을 변환하여 직선운동을 하는 거. 우리가 자기부상열차 이런 것도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리니어 모터, 선형 모터라고 해서 리니어 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16번 용량이 작은 전동기로 직류와 교류를 겸용할 수 있는 것을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만능 전동기, 유니버셜 모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반콘 분쉐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반콘 분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